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장에서 이분들을 보고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분들을 봤죠. SBS 스페셜에 2011년도 신년특집 사업작의 짝이라는 주제로 나간 방송에서 PD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느냐를 계속 주시해서 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안 했는데 인강장 보면서 그 느낌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감기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분들 처음 이제 그 인강창에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부인데 정말로 저럴까?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 하지만은 초반에는 가서 검증을 했어요. 카메라를 안 가져가기도 하고 불쑥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건 아닌지 아니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끝날 때까지 저희가 촬영을 제가 15개월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같으셨어요. 한복은 집에서는 조금 허한 것을 입으셨고 밖에 나갈 때는 곱고 좋은 것을 입으셨어요. 이분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살다가 이승보 사건이 나고 횡성으로 옮기신 다음에 또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좋은 옷 입어본 적 없고 일할 때 다 일하는 옷 입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분들도 크고 이분들이 이제 일을 거의 놓으시면서 뭐 생일날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선물을 줄 때 할머니께서 이제 한복을 좀 입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해 뒤에 거치면서 한복이 늘어나고 그 한복을 입으실 때 꼭 커플로 이렇게 맞추셔서 색깔을 해서 입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그 5일장에 나가시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늘 가시면은 할머니께서는 올챙이 국수를 주로 드시고 할아버지께서는 팥죽을 주로 드시러 가셨는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커플로 예쁜 옷을 입고 장날 나갔다가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행성신문에 사진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진에 한복을 입은 부부 사진이 찍히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사들이 이분들을 취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지게 됐고요. 그게 2011년도에 SBS 다뤘고 그 가을에 인간극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못 보고 그 다음 해에 여름에 그걸 보고 나서 이분들을 찾아뵀던 거고요. 평생에 이 부부들에게 장난, 이 부분들은 평생에 어떤 해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할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러면 장난이 너무 심하다. 라는 거였어요. 나이 드셔서 많이 이제 그분도 줄어들었지만은 사실은 어느 때는 그 이제 저녁에 이 배를 짜고 있으면은 뱀 같은 걸 잡아와서 이렇게 머리 뒤에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혼절하시기도 하고 친정에 간다고 이제 달밤에 둘이 같이 걸어가다가 놀래킨다고 밀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심지어 애가 떨어진 적도 있다고. 늘 어디 나갔다 오면 집안에 숨어 있다가 놀래키는 게 할아버지의 거의 일상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작은 꼬마 아가씨를 신부로 맞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귀여운 것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남아서 그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복을 입는거나 장난을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스라는 이분들의 특성이고 캐릭터시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하고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신가요? 네.